3회차가 저소득 가정 및 복지기관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인 2021 산타온 정대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산타원 정대는 현대차 임직원들이 전국 각 지역의 기관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연말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해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2021 산타 원정대는 코로나19로 직접 선물 전달 및 문화체험 실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에 이어 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약 1억 700여만 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총 34개 복지기관의 어린이 약 천여 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위시리스트를 사전에 파악해 비대면으로 소원 선물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초록우산재단 전국 후원회장으로 활동 중인 국민배우 최불암, 초록우산재단 홍보대사인 개그맨 이홍렬, 현대차 임직원 4명이 출연한 깜짝 응원 영상을 통해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달했다. 아울러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즐거운 연말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대차는 미래성장 세대인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코로나 시대에 알맞은 다양한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